야, 이제 뭐라고 했네. 자부상 출타기. 야. 아, 어, 어, 이렇게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좋아하시네. 아니, 이쪽으로 오면 자부산에 네. 그냥 전기를 쫙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전기를 어떻게 받는 거예요? 아, 뭐 저희는 우선 네. 하늘에서. 아. 네. 하늘에서 쭉 타고 내려오면서 네. 자구선의 한눈을 보면서 아~ 모든 걸 다 보면서 전기를 보면서 내려오죠. 이야~ 그럼 그 줄타기가 이렇게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아니, 하늘에서 타고 내려온 줄타기요? 순수 우리말로 하기 때문에 줄타기. 네. 아니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사실은 이게 줄이잖아요. 그죠. 몸무게 뭐 제한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심히 걱정됩니다. 네, 저희가 100kg까지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100이요? 진짜요? 진짜로? 네. 아니 그럼 가면서 봐. 조금 몇 킬로 한 5, 6킬로 더 넘으면 안 돼? 5, 6 그거 봐줘. 한국인의 정이지 그게. 아니 그 정인데 위험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어떤 시속이 이유가 있어요? 많이 틀려져요. 아 가속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시속이 안 좋대요. 저 자구선에 전기 받아야 돼요. 지상에서 받으셔야 될 것 같고 남녀생이 못 받으실 것 같아. 땅에서? 네. 저희가 총 다섯 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시간 관계상 가장 네. 그래도 저희가 경관이 좋다는 네. 3번 코스로 오늘 타십니다. 결국 둘째 보안만 빼고 보호장비를 착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켜주기로 하고요. 자, 준비를 끝낸 수빈과 병철 오라버니 출발점으로 이동합니다. 잘할 수 있겠죠? 와, 나 이거 처음 해봐. 아니 몇 미터예요 이게? 네, 여기는 3번 코스고요. 네. 길이는 80m. 80m. 제가 딱 좋아하는 길이에요. 에이 가자. 아 이게 길. 우선 장비는 네. 제대로 다 착용하신 거고요. 네, 네. 장비에 보시면 네. 검은색 줄이 있어요. 예예. 예. 네, 요거를 잡고 가실 거예요. 아 이렇게요. 네. 와이어 밑에는 서시면 안 돼요. 아, 네, 사람 몸무게로 내려가기 때문에 네. 와이어가 내려가요 이렇게. 네. 사람 몸무게 타면 그러면 밑에 계시다가 귀나 뭐 얼굴이나 이런 데 쓸릴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항상 와이어 양옆에 떨어져 주셔야 되고요.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세요, 출발하세요. 오, 갑자기 나도 긴장돼. 어떻게. 출발한대, 출발한대요. 내가 떴다니. 어떡해, 출발한대. 와, 출발했어. 다음날 아침, 걷는 곳이 어디든 산책로가 되는 밤티 마을입니다. 예, 어제 아침이랑은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 네. 어제 아침 안개가 착 껴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안 보였는데 오늘 해차하네요. 어. 와,
단풍 봐, 진짜 예쁘다. 그러니까. 색이 너무 예뻐. 네, 노랗고. 아우, 되게 야, 예쁘다. 코스모스. 아, 제발 그냥 그러지 마. 어, 가서 인가 보다. 어.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감사합니다. 언니, 뭐 하고 계셨어요? 네. 네. 밥 해먹고, 네. 청소하고, 청소하고, 세수하고. 세수도 하시고. 그러고 나왔지. 아, 어쩌지? 예쁘게 단장하고 나왔어. 근데 뭘 이렇게 많이 심어놓으셨어? 배추며, 열무며.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손주도 주고, 그래요. 아니, 그럼 어머니 혼자서 지금 계시는 거고, 집에? 아, 그러면 아버지는 어디 가시고? 어제부터 돈 벌러 갔다 그랬잖아. 아이고, 아이고, 산에 돈 벌러 가셨다고. 아이고. 근데 발매 타느라 갔는지 안 오네? 안 와. 어머니, 몇 년 되셨어요? 아버지 산에 가신 지? 16년. 야. 아프셔서? 아프셔서. 아프셔서. 병으로 돌아가셨구나. 아이고. 어머니, 이 집은 몇 년이나 된 거예요? 66년. 어머니 시집 올 때부터? 아니, 시집 온 건 봐서 70년이 다 됐어. 그랬는데, 이 집 지은 데는 딱 66년. 아니, 그거 어떻게 기억하셔? 66년을. 정확히 기억하셔? 60년, 이것도 아니고 66년. 우리 이 집을, 우리 아들을 남에서 그 해에 지었어. 야, 근데, 아니, 운치가 있어요. 네. 이거, 이렇게 보세요. 저기 이렇게 보면, 부엌에서 끓임이 올라와갖고, 예? 까맣게 이렇게. 그러니까. 응? 어머니 나무 보니까는 아직도 장작 패가지고 불 떼시나 봐요. 예. 근데 아들이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저렇게 있어. 잘래야지 패지. 그러니까. 안 잘랐잖아. 아, 어머니 그렇구나. 그러면 방 같은 데 조금 차요? 집안 안 좋아서 앉은거나 그렇게 앉으니까 매트 꽂고 있으면 이제 겨울에 떼지. 이제 아들이 시간 있으면 이제 와서 해주겠지. 근데 전기장판하고 불 떼는 거랑 따뜻함이 달라. 그럼 불 떼는 거는 이 방에 구두를 놓고 흙을 펴주는까 저녁에 많이 때면은 그이튿날 아침까지도 방에 안 식어요. 오, 열이 남아있어서. 이야. 나는 불을 떼고 항상 자니께로 네. 뭐 몸이 개보운 건지 뭔지는 모르고 네. 우리 아들은 와서 이제 한번 또 아들 왔다가 이제 뚜렷하게 떼주잖아. 네. 그러면은 아이고 아침에는 엄마 몸이 아주 깨어나고 좋다고. 그런 거 이렇게 참 그게 대본에 느낀다고. 그러는데 이 집만 안 짚으면은 그냥 집을 가만히 세워놓고 그냥 불 때는 집으로 하면 좋겠는데 네. 집이 짚으니까 비워놓으면 나는 불안해요. 물이 자꾸. 아, 그래서 여기가 깊어? 아니 아 여기가 좀 낮나 보다. 낮은 거예요 지금? 이 마루하고 똑같이 물이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그래갖고 우리 방도 젖어. 다 구들이 그냥 이렇게 이제 꼬부다 들었어요. 방에까지 묻혀서. 그러고 솥이 빠져갖고 이 마당이 이렇게 둥둥 떠서 나오죠. 큰 솥이. 저 그 무슨 솥이? 그러고 이거는 떠갖고 여기로 가고. 아니, 저는 여기에 뻘이 차여갖고 뜨는하고 똑같이 뻘이 차여서 군인들이 와서 칼을 치웠어. 아이고, 세상에. 아니, 못 돼 버린 거예요, 여기 지금? 물이 비가 오면은 네 군데에서 오는 거야. 여기는? 아, 여기가 얕아서 더. 얕아서. 비가 많이 온다면 많이 만날 불안해. 아이고. 그러면, 가만 있어봐. 우리가 이렇게 와서, 그러면 어머니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일 급선무가 올 겨울을 또 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원래 이거 방충망 이런 거는 좀 지금 비닐로 좀 바람은 다 맞게끔 지금 돼 있잖아. 그러니까 많은 거를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손을 대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요 마루에서 이렇게 바람 올라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 그러면 저 문도 또 이렇게 창호지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춥잖아. 그걸로 또 바람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 마루를 좀 이렇게 바람 올라오는 거라도 좀 막아주고 그러면 겨울이 유난히 춥대요. 춥대요. 그러니까 오빠가 또 춥대. 작년 겨울만큼 춥대요. 네. 엄청 춥대요. 유난히 덥고 유난히 춥대요. 왜 그렇게 추워? 지금 어떻게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 좀 하고 그런 걸 좀 해보자고. 네. 어? 네. 그래 그거 하고 또 뭐 다른 게 또 좀 또 도와드릴 거 있으면은 그걸 좀 돕고. 좀 해드리고. 네. 다섯, 여섯에 요 한
요 한마디를 빼야 된다. 어, 그 한마디 빼. 어. 그리고 빼라고. 어, 빼면은 얼추 한 한 1m 30 정도? 둘. 그래서 셋에서 요 두 마디. 두 마디. 두 마디 뺀다. 두 마디 뺀다. 어, 두 마디. 기억하겠어? 적을게요, 오빠. 핸드폰에. 아니, 한 개씩 들어야지. 너 해. 위에 거 들어, 위에 거. 어, 위에 거만 들어. 이것도 바깥으로 다? 자, 갖고 가야 돼, 어, 바깥으로. 어, 언니 먼저 나가. 거기다 갖다 놓을게요. 자. 뭐 그거 들고 그렇게 미쳐버리세요. 그거 들고 혼자 다 하는 척 하세요. 언니, 이거 무겁네. 네. 거기다 올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어, 쓰고 쓰는 동안 내가 걸레를 좀 빨아올게. 넣고 쓰레기통 그거. 어, 알았어. 정말 하, 살림하시는 거 봐, 할머님. 이런 거 하나 안 버리셨다. 다 모아놓으시는 거 봐. 이거 본받아야 된다고, 수빈아. 한편 병철 오라버니는 작업에 필요한 재료를 사기 위해 읍내로 향합니다. 예전에도 와봤던 증평 장뜰 시장에 도착했는데요. 야, 또 왔네. 자, 증평 시장이다. 여기다. 가만 있어, 어느 쪽에 있지? 가만 있어 봐. 안녕하세요. 여기 그 방충망이나 이런 쥐물포 같은 뽁뽁이 같은 거 파는 데가 어디 있어요? 좀 조금 더 위로 가보죠, 저 밑으로. 아, 이쪽이요? 세일마트. 아, 여긴가 보다. 생활용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가만 있어. 또 왔네. 전에도 한번 왔었는데. 혜란이 예전에 왔었는데 기억 안 나죠? 우리 있죠? 안녕하세요. MBC 고향 생각에서 뽁뽁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마루에 바람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좀 바닥에 좀 깔 수 있는 거 뭐가 있는지. 보온 매트라 그래서. 아, 보온 매트? 아, 그래. 그거 좀 어떻게 좀 볼 수 있어요? 네. 메달을 이렇게 정해져서 나온 거고, 네. 이렇게 두께로다가 150에서 원하는 사이즈를 잘라드릴 네. 수가 있어요. 아, 예, 길이도요? 예, 예.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세 뼘 정도 되거든요? 5m 가서 5.5? 그죠? 그렇죠. 예, 예. 5.5m 정도로 잘라주시면, 예. 세 개면. 아, 양쪽 다 잘랐어. 냉장고 때문에 빼버렸어. 총 메달을 갖고 가서 6m 정도 그럼 해주시면 거기 가서 되겠다. 재단을 하셔야죠. 예, 맞아요. 6m만 해주시면 돼요. 6m 지하에 네. 가서 잘라요. 네. 이거 여기도 빼고 여기도 빼고요. 여기가 어디예요? 냉장고 쪽 빼고 그다음에 이쪽 끝에도 그 엄마가 짐 빼지 말래.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5.5인데 6m면 돼요. 출발 전 꼼꼼하게 수치를 재온 병철 오라버니. 보온 장판부터 창문에 붙일 단열 비닐 시트까지 꼼꼼히 챙깁니다. 뽁뽁이는 몇 메다야? 이게 얼마죠? 이게 5m짜리. 5m짜리? 다시 하나. 네, 5m에 둘, 셋, 130. 130씩 네 문 내다 붙이는데 네 개니까 4m에다 20. 5m 20 정도 되네. 네. 요거 갖고 안 되네 또. 이거 요거. 네. 자, 그러면은 가위 가스가 이거 하고 마루에다 깔면 끝에를 좀 어쩌면은 테이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양면 테이프가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양면 테이프래요? 이거를 마취해서 이렇게 깔잖아요. 그러면 요거 일어날까 말하잖아요.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꾹 누르면 딱 붙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떤 거예요? 그 사이 마루를 깔끔하게 닦고 있는 둘째 보안. 그런데 뭔가 억울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밥 선선하게 불리면서 또 팥 필요하면 바로 가서 뽑아가지고 먹고. 거기서 금방 뽑아가지고 금방 살 끓여서 금방 먹고.
부쳐서 고기 싸먹고 그런 거. 부쳐하고 싸먹고. 뭐하냐! 또... 아니, 마당이라도 좀 쓸고, 야! 아니, 마당은 우리 어머님이 너무 깔끔하게 해놓으셔가지고 내가 할 게 없네. 아, 저 얄미운 거, 저 진짜. 땀 흘리는 거 많이 땀 나는 거. 아. 어디? 좀 추워놨어, 마루? 네. 야, 이거 뭐야? 자는 거야? 오빠 왔어요? 아니, 오빠가 너무 안 와가지고 자고 아, 있었잖아요. 아니, 좀, 아니, 그러면 어? 여기 좀 마당 도 좀 치우고. 어? 먼지나, 먼지나. 네? 어, 다 치웠어요, 우리. 좀 치우고. 지금 빨리 해요. 네. 어? 여기 근데 누워있으니까 너무 좋다. 햇볕이 따뜻하니 잠이 사도. 아니, 누워있어서 그런지 얼굴이 더 펴진 것 같아. 넓어졌어요? 펴졌냐? 아니, 어떻게 쟁반처럼 펴졌어. 어머니, 쟁반. 쟁반처럼 더 펴졌어요, 어떻게 얼굴이. 아, 이봐. 쟁반처럼 둥글어서 이쁘죠? 그래, 이뻐. 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요? 자, 이거요. 이거 뽁뽁이고. 뽁뽁이고. 이거 밑에 깔 거. 어, 깔 거. 이거 색깔. 엄마, 이거 색깔 어때요? 아, 예쁘다. 고급지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진짜 재단을 좀 해야 돼요. 봐봐, 이렇게 놓고 재단을 좀 하자. 여기 좀 치우고. 어머, 사과 먹었어? 나 나 살 때? 나 사 먹었나 봐. 언제? 그럼 나도 하나만 먹자. 이거 떨어져. 봐. 나도 하나 먹고. 가위도 여기서 우리가 쓰고 엄마 드리고 가려고. 이쁜 가위 샀어. 아유, 예쁘다. 감사합니다. 어. 가자. 자, 이거부터 밑에 깔고 이걸 하고 나서 뭉푸지하자. 네. 수빈이가 이거 양면 테이프 있어야 바닥 되죠? 바닥 좀 닦았어, 여기 다? 다 닦았어요. 잘했다. 한번 재보면. 이렇게 바짝 딱 붙여서. 여기까지 어, 그래서. 봐봐. 이왕 하는 거 바짝 붙여보자. 응. 그냥 이걸 그냥 쭉 깔아보니까? 쭉 깔아. 깔고. 안 돼. 미리 잘라야 돼. 미리 잘라야 돼. 그러면. 아니, 저 벽 여기로 가면 되잖아. 아, 이쪽으로. 예, 네, 다. 한쪽 올리라고. 아, 한쪽으로? 아, 이렇게. 엄마 올려줘. 아까우니까. 이러지 말고. 네. 아, 바늘을 해서 이렇게 올리면 되는구나. 똑같게 저쪽으로 올리면 되잖아. 문만 열어 닫으면 되잖아. 아, 그러니까 엄마는 이게 아까우신 거야. 아. 자르지 말라고. 그러면 저쭉 들어 앉아. 여기 쭉 펴서 엄마 말씀대로 하나 버리지 말고 쭉 깔자. 네. 저 오빠 시키는 대로 할게요. 어, 이제 깔아. 깔아. 거기다 바짝 붙여서. 네, 바짝 붙여서. 최대한. 됐어. 딱 맞아? 이거 봐봐. 자, 됐다. 자. 올겨울 유난히 춥다고 하죠. 바람 숭숭 올라오는 마룻바닥이 못내 마음에 걸렸던 삼남매. 66년 된 집 곳곳을 살피며 월동 준비에 한창입니다. 오늘도 일꾼 병철 오라버니의 실력 제대로 보여주는데요. 이게 조금 더 안쪽으로 해도 돼. 커서 여기 닫아봐. 이에 질세라 흔점에도 옆에서 손을 거둡니다. 문에 단열 비닐 시트를 붙이는데요. 야, 올겨울 정말 든든하시겠어요. 색이, 야, 여기하고 색이 너무 잘 맞는다. 에? 어머님이 좋아할 것 같아서 이 색으로 사온 거예요. 열 마늘하고 치우고. 엄마 또 뭐 가져오시는 거야, 그거? 인절미? 형도 들어온 걸? 아이, 자. 야. 얼른 달라. 와. 엄마, 이 인절미 지금 해보신 거야? 응. 맛있네. 비타민이 적게 그렸어, 100일날. 손자 며느리 봤어, 얻었어.
아이고. 나이가 많이 먹어서 늙었는데 괜찮으니. 엄마, 엄마 몇 학년 몇 반이신데? 8학년 5반. 8학년, 아 맞아 맞아 맞다. 8학년 5반이셨지. 네. 잘해 주는 거야. 예, 안 떨어져. 아유, 인절미 너무 맛있다. 여기 소아마. 키워서. 아니 이렇게 맛있는 차를 어디서 마련해 오셨어? 어? 금강호 할머니가 손주 며느리를 이겨라 손주 며느리를 얻었어. 너무 맛있다. 왜요? 그랬는데 손주 며느리를 얻었다고 며느리가 할머니들 드시라고? 드시라고 이거 하고 뭐 하고 해왔지. 그래 내가 안 가니까 여기가 가족인지 할머니가. 근데 이거 어머니 건데 이렇게 우리 다 주시고 어머니 나는 뭐 드셔? 나 먹는 것보다도 더 맛있어. 아유 괜찮아. 아니 이거 우리가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어. 고소해. 우리 수빈이하고 보은이도 일을 착착착 잘해요. 이제. 아이고 화이팅. 아들 보다도 고맙게 잘해주셔서 고마워. 아니 아니 고마워. 3남매 막바지 작업에 힘을 내봅니다. 자 그러면 월동 준비 잘 됐을까요? 짜라잔 이렇게 아늑한 마루가 만들어졌습니다.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어머니 진짜 한번 앉아보셔. 그래. 여기 얼마나 푹신푹신하고 좋은지. 그래요. 어때요? 저녁에 여기서 이불 깔고 자면 감기 안 걸리려나 모르겠네. 너무 좋아가지고. 네. 여기 따뜻하실 거예요. 여기. 네. 이제 밑에서 바람 올라오는 건 없지? 막아주세요. 여기 밑에서 이제 바람 안 올라. 이 뒤에도 한번 봐주세요. 네. 여기 속보기도 붙여놨어요. 네. 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네. 아유, 너무 좋아. 너무. 네. 올겨울에 밖에서 누가 불러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가 이렇게 예쁘게 따뜻하게 만들어줬냐 그러면 뭐라고 자랑하시고. MBC. MBC. 그 삼남매 저기 나오는 데서 나와가지고 해줬다고. 정말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어머니. 네, 아이,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 어머니께만 말씀드리는 건데 오빠는 늘 원래 일을 잘해요. 네, 원래 일을 원래 일을 잘하는데 우리 흥자매가 처음으로 이렇게 뿌듯하게 일을 끝마친 거예요. 그죠, 오빠? 그렇지. 야,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래 일을 못해요. 못해요. 아이고, 그렇게 하면 잘하지, 뭐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보내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예.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뭐라고 감사하단 말씀을 할 게 없냐, 그냥. 고마워서. 엄마가 건강하십니다. 네. 네. 따뜻해서. 윤리 밤티 마을에서 보람찬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삼남매. 날은 쌀쌀하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합니다. 아, 야, 이 장단면도 너무 좋아요. 아, 좋고 아주 따뜻하게. 야, 이 선생님들. 부대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잘 왔어요. 지금 벌써 두부 만드는 중이신가 봐요. 아유, 이거 오늘 두부 만들어야 되는데 때마침 잘하네 아주. 아, 이게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게. 가서 봐, 이게 콩물 아니에요? 아니, 이제 내가 두부를 하려고 콩을 갈아놨어요, 이제. 네. 아. 힘 제일 센 사람. 네. 누가 더 센 거야? 경철 오빠가 더 세나? 근데, 들어봐요. 자, 그러면은. 그 조심하자, 내 조심. 보은이하고 내가 들을게. 네. 안 되는데, 이거 불안한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여기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 보여야 돼. 잘 보여야 돼. 자, 잘. 하나, 두부는 나보고 해. 조심, 시작. 천천히, 천천히. 일단 올려서, 딱 올려, 올려, 올려. 좀 더 올려, 올려, 올려. 조심, 조심, 조심. 자, 와, 색깔 봐. 이거를 끓여서 그냥 먹으면 두유고, 어? 여기다 간수해가지고 모글모글 먹으면 순두부. 아유. 그리고 그 순두부를 눌러서 먹으면 순두부. 와. 우와. 건강한 이유가 있었네. 아. 우리 보은이는요, 먹는 것만큼은 짜야 짜. 먹는 데는 박사야, 박사. 이거 이제 눌지 않게 저어줘야 되거든요. 그죠? 이걸 잘못 쪘으면은 네. 소 바닥에 다 늘어붙으니까 네. 이제 이게 기술이에요. 아~ 아, 안 늘어붙게 잘 꽉 눌러서 네. 힘을 줬다 얻다 쓰려고.
여기 딱 꾹 눌러서 살살 젖어요. 노젓듯이. 노젓듯이. 그 분야에는 저희가 점심 때 먹었던 손두부가 그게 바로 이거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럼. 어땠어요? 색깔이 어쩜 이렇게 예뻐. 진짜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네.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 너무. 그거를 할 거예요. 지금. 맨날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요. 맨날이요? 네. 근데 이번 여름 유독 더웠잖아요. 아유, 말도 마. 여름에 내가 죽을 뻔했잖아. 여름에 얼마나 더웠는지. 네. 밤에 자다가 새벽에 나왔어. 진짜. 아, 이제 벌떡 피해야 되니까. 낮에는 꾸준히 못하겠어갖고 새벽으로 했어요. 보은아, 땀 떨어지니까 조심해라. 그 간도 안 해도 되잖아. 아니, 정성도 아니 땀 떨어져서 바로 두부 돼버려 그러면. 그러니까 바로 뭉쳐. 너무 짜질 것 같아. 보은아 너는 말하지 마, 침 튄다. 근유 회장님이 이렇게 매번 두부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 이거? 응. 여기 하시던 할머니들. 어제 말씀드렸던 할머니들. 할머니들한테 제가 다 전수 받은 거예요. 배우실 때 혼은 많이 안 나셨어요? 왜 혼이 안 나요? 내가 울어가면서 배운겨.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혼나셨어요? 아, 못하면 막 혼내키잖아. 맛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 분녀 회장님은요. 네. 또 마을의 분녀 회장님으로서. 네. 그리고 마을의 또 막내로서. 네. 막내시래요, 막내로서. 새댁이야.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제가 이제 힘든 거는 다른 거는 없는데 좀 젊으신 분이 좀 있어갖고 이런 일을 하는데 좀 같이 했으면 하는데 젊으신 분들이 없어요. 할머니 세대가 없으면은 그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러네.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들죠. 야, 그거 진짜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연세들은 계속 들어가시고. 우리가 그걸... 이거 처음 시작할 적에 2010년도에 시작했고 그때는 지금 할머니들이 그래도 일을 많이 참했어요. 한 15명 정도 참했고.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점점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연세가 드셔가지고 너무 늦게 시작했어. 맞아. 그러네. 힘들면 얘기해. 네. 어? 이제 걸쭉해지고 있어요. 네. 좀. 그지 이제 점점. 네. 아, 그러면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겠다. 네, 그쵸. 걸쭉하니까. 무거우니까. 아, 그래서 그때 넘겨주려고? 힘들 때? 내가 오빠. 요즘 교대를 해야 돼. 멋있는 사람이 섰으면서 교대 말해줘. 자, 주세요. 주세요. 야, 문회장님, 왜냐면은 문회장님은 매일 하시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야, 어떻게 맨날 하죠. 아유, 경초오빠 진짜 못하는 게 없어. 아우, 잘하네. 그죠? 진짜 교대 좀 해주세요. 살 빠지면 어떻게 하라고. 살 좀 빠져야지. 근데 이 냄새가 이거 우와 고소한 거지? 이거 뜨거워서 안 돼. 응. 이거 뜨거워서 작업진 사람이에요. 응. 고기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작업 가게. 이거 뭔가 이게 진짜 몽글 몽글 어디? 진짜? 어디? 어 진짜? 몽글 몽글 진짜. 냉기고. 네. 아, 이름이 순두부야. 네, 순두부. 와. 점점 아니 이렇게 변하는 거야. 신기하다. 이게 순두부고 가요 딱 가두면 이제 물 빼면 무두부가 되고. 아유, 왜 조심해. 순두부 맛 한번 봐야죠. 계란 흰자 그 타먹은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다. 얼마나 연하네. 이게 왜 이렇게 연해? 물에 해콩으로 한 순두부예요. 와, 처음 드시는 게 이거 해콩으로 한 거. 와, 이거 진짜. 와! 안녕하십니까, 꼴찌 말이죠. 어제 그런데야. 나는 한 입도 안 먹어. 세상에. 아이고. 누가 만들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어떠셔? 너무 맛있다. 내가 만들었어도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그러면 이제. 자, 네. 여기다 가둬야. 네. 두부가 돼. 자. 지금까지는 이게 순두부예요, 순두부. 일단 놓고. 물을 빼면 제가 해드릴게요. 네.
언제까지 드실 거예요? 아, 이게. 야, 이제 와. 진짜 두부를 만들어 보네. 와. 두부 빼야 돼. 물이 쫙 빠지는 거 보이죠?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눌러야지. 눌러야죠. 잘 눌러야 돼. 이 밑에 달아. 오! 이야. 이게 힘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분유 회장님 힘이 세시네. 윤철 씨가 한번 꽉 누르고. 네. 오빠의 힘을 보여줘. 대선이죠. 고마 고마 고마. 너무 들으면 딱딱해져 안 돼요. 물기가 조금 있어야 돼.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빠지게 조금만 기다려요. 야, 국물가 다 먹었냐고. 야, 국물은 왜 먹어 그걸. 국물이 너무 맛있어. 간장을 치니까는 진짜 맛있다. 이거 국물 먹는 거예요 다. 아, 이거 얼마나 몸에 좋은 건데 다 국물이요. 와 이거 봐. 아휴, 이거 앉아서 울 뻔했어. 언니, 너 미친 거 없어. 미쳤지, 너? 아니야, 뭐 닦아주는 거야. 닦아준 거야? 맞아? 맛있게 고구마 드시고. 너 너무 좋던데. 오빠, 왜 이렇게 미쳤어? 아, 오빠 왜 안 묻었어? 이야! 와, 진짜. 이 자르는 소리마저도 맛있어. 어우, 더러록. 오, 좋아. 연해. 이게 진짜 두부도 있어요? 이제 알았다. 이런 두부가 진짜나. 네, 이게 진짜네. 네. 우와. 간장. 아, 간장. 우리 지금 맞아. 가정을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지나. 손도 이렇게 가고. 아니 그렇게 많은 게 요거 나와요. 야, 아주 힘들게 하셨죠. 그러니까. 맛있게 드세요. 본 회장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제. 그러면 안에 맛을 한번 보자고요. 자. 오, 김나는 거 봐, 김나는 거 봐. 아우, 떨린다. 자. 와. 어때요? 와. 맛있어요? 힘든 만큼 보람있죠? 네, 너무 맛있다. 와. 와, 진짜 맛있다, 오빠. 어? 이제 다른 데도 문은 두부랑은 얘기도 못할 것 같아. 응? 두부 먹으려면 일로 와야 돼. 와. 잘 먹는다. 직접, 어? 우리가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어? 그러면서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먹으니까. 이거 더 맛있죠. 근데 공장에서 그냥 찍어낸 두부랑은 차원이 다르다. 야, 오, 아니 이 위에 올라오니까 진짜 야 기대심 있잖아. 코시라고. 입김 나요, 입김 나고. 와, 가만있어 봐. 어, 야 천문대 여기 여긴가 보다. 오, 자구산 천문대. 어. 이쪽으로 한번 왼쪽. 어머 어머 어머, 자구산 천문대. 와, 지구봉 뭐 이런 거 다 있네요. 지구봉도 있고. 와, 목, 금, 토, 일. 고향 하늘을 수놓는 겨울밤 별자리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윤리에 위치한 좌구산 천문대에서 반짝이는 별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우와, 우와, 어마어마해. 우와,
이게 왕웅이에요? 안녕하십니까. 형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과 같은 데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네. 천문관 지킴이. 네, 처음에 별 보는, 네. 별 보는 사람. 네. 아니, 근데, 안녕하세요. 아니, 왜, 우리 말이 뭔가 이게 좀 울리지 않아요, 막? 어, 그래요? 관측실이 동그란 천정으로 되어 있어서 네, 소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스테레오로 지금 바로 그냥 변해서 들리네. 와. 어, 제 목소리 진짜 크게 들리네. 아니, 어떻게 자구산에 천문대가 생기게 된 거예요? 아, 아니, 여기 휴양랜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숲속의 집이나 황토집이나 이제 주무시면서 네. 산림 휴양 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천문대도 이제 그 밤중에 오셔서 보실 수 있는 이제 체험권을 제공하기 위해서 네. 천문대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아, 그게 이거는요 공기가 맑기 때문에 또 그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주변이 이제 그러니까. 조금 어둡고 네. 이제 공기도 맑고 그러니까 네. 여건이 좋은 거죠. 이렇게 큰 망원경은 처음 봤어요. 아,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돋보기 망원경입니다. 네, 사람 눈과 같은 돋보기로 되어 있는 건데요. 네, 네. 그 크기는 35cm.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큽니다. 35cm 네. 이렇게. 그래서 이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지금 네. 달도 보실 수 있고 뭐 화성도 보실 수가 있는데 네, 네, 네. 이제 천체를 네. 보시는 것이 이제 약 700배 정도까지는 확대해 볼 수 있어요. 700배요? 네. 아니 그러면요 여기 그만큼 별들을 보러 이렇게 가족 단위들도 많이 오고 그러십니까? 저희들이 2013년에 이제 그 개관을 했는데요. 네. 연간 2만에서 2만 5천 명 사이 이렇게 매년 엄청나게 오시네요. 꾸준히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오시는 분들이. 아 그래요? 달이 밝기 때문에 네. 이제 반달이잖아요. 네. 그래서 망원경으로 보시면 달 표면 어떻게 생겼는지 네. 아, 볼 수 있어요? 네. 우와, 이게 보면 되는 거야? 엄청 밝게 엄청 밝고 뭔가 네.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표현 네, 막 이렇게 시멘트 막 이렇게 해갖고 맞습니다. 예. 어, 막 네, 시멘트를 막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 놓은 거죠. 우와, 잘 보이시죠? 우와, 언니 우와. 이게 달이고요? 네. 아니, 만약 이거 우유를, 그 우유가 툭 떨어져가지고 뽕 이렇게 뽑아. 아, 네. 거. 똑같습니다. 진짜 엄청 많다. 언니, 토끼 보여? 토끼가 지금 방아찌고 진짜? 야, 네. 아니, 토끼를 못 봤어. 잠깐만. 야, 잠깐만. 야, 토끼는 못 봐야지. 진짜 토끼가. 야, 토끼의 모양은 이제 달을 눈으로 보았을 때 검정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뭐 그런 것들을 네. 우리가 이제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들이 이제 연결돼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토끼 모양이나 뭐 개 모양이나 사람 얼굴 뭐 송아 아니 뭐 사자 뭐 호랑이 모양도 네. 이렇게 만든 게 아니 근데 토끼는 안 보이고 네. 와 완전히 진짜 우유가 폭 떨어졌을 때 폭 맞은 그 느낌이네 이게 자연이 주는 선물이 가득했던 윤리 밤티 마을에서의 1박 2일 삼남매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 이제 시골 어디 이렇게 여행 간다고 하면은 조금 네. 거리따분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여기 정말 윤리에 오니까 정말 체험도 많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들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정말 재밌었어요, 저는. 네. 많은 도시, 도회지에 계신 분들이 윤리를 찾아서 그렇죠. 네. 오셔야 된다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한 번씩 이렇게 윤리마을 오셔가지고 예,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달도 보시고 예? 또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화성도 또 보시고 그리고 우리 그치 오늘 선생님께서 이렇게 소개도 해주시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쳐야 되니까 예 선생님 다 같이 함께 우리가 이 위에서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가 고향 생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고향 하면은 생각이라고만 해주시면 돼요. 자, 네. 고향 생각!